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여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수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9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네, 공덕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쌓는 길만이 위,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단초가 나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최신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대변곡 구간, 대폭락 구간 예,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어, 다음 금융뉴스에 해외 중시 쪽에 아주 의미심장한 우리 버핏 형님께서 예, 주식 다싹다 팔았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죠? 예, 중요한 사실이죠? 주식을 왜다 팔았을까요? 주식이 좋대매요 이런 대가들도 주식을 싹다 팔았는데, 예. 지금 여기 존슨 앤 존슨, 블리자드, GM, 다 좋은 회사들 아닙니까? 예. 근데 싹다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 AI 시대인데 그런 거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왜 팔았을까? 예. 네. 위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께서 항상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엄청난 싼 가격에 나오는 주식들을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도 있는데, 채권도 무슨 채권? 예, 네, 단기 채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무슨, 다 현금성 자산이다. 그 다음에 저는 채권은 모르겠고, 네, 현금 준비하시고 플러스 실물 금문니다 지금 어, 이심상치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지금 아, 다음 달부터 전략을 좀 바꿔서 어, 금 실물 금문의 양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왜? 너무 많이 오르면 살 수가 없어요. 비싸갖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요. 그래서, 장마감 시황에서는 소비 소비자에 대한 심리 지수 말고 다른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19년에 고점을 치고요. 네. 그리고 폭삭했죠. 이때가 팬데믹 때입니다. 근데 다시 반등이 나왔고, 한번더 폭삭. 그래서, 증시로 치면은 이때가 이제 긴축 기간이죠. 그러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서 살려놨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어때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또 이제 폭삭하는 그 기간에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시비가 아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비가 살아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자, 이때가, 어, 저기, 다칸 버블 때죠. 아, 다칸 버블 때가 이때인가요 이때고요. 이때가 리만 때고요. 네. 아, 이때가 팬데믹 때, 지금 현재 상당히 낮아졌죠. 고점이 이렇게 내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낮아지니까 앞으로, 아, 지금 뭐 리만 때, 아니, 저기, 아, 리만 때만큼 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1990년도에도 이렇게 낮았고요. 심리가. 그래서 지금은 조심할 때고, 몸살일 때지, 막 가서 질르고, 막 단타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 선물 상황인데, 지금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약세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조짐이 지금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자, 코스피입니다. 똑같죠? 그림이. 자, 테슬라입니다. 그림이 똑같고요 자, IPO 시장이죠. 네. 똑같은데 살짝 밑에 있죠. 나스닥입니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지금. 네. 거품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붕괴되기 시작하면 아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국 나스닥 시장은 껄떡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이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여기 전고는 넘었어요 네 선물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 네, 고점이 얼마냐 어 16,660입니다 네 과연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스슈천이지만잘 뭐 지켜보시고요 음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적당히 지금 반동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나스닥만 이러고 있다 이유는 네, 칠공주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착각하,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중소형 시장, 은행 시장 다 망하고 대공황 급이에요. 네, 지금 대형주만 껄떡 껄떡 되고 있고 파산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시기가 올 겁니다. 예, 네, 뭐 12월 달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내년 중순이 됐든. 그 상황 잘 보시고 중소형주는 고점대비 80% 넘게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네그 다음에 KBWB 마찬가지죠 50% 넘게 빠져있는 상황이고 KRE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는 진행 중인데 대형주에 살짝 눈가림을 하면서 지금 네, 거의 착각에 빠져있, 빠져있죠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대형주인 F를 보시면 자, 애플, 어때요? 자, 반등 거의 고점에 그와 있습니다. 예, 네, 보시다시피, RSI 지금 73이고요.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폭락. 애플은 마이너스 20% 158달러. 이거는 반드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에서 살짝 빠지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즈부의 부동산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주택. 지금 현재는 상업용 부동산. 네, 그래서 실제 다우존스 리얼 에스테이티드 보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림이 네 A 파, B 파, 그 다음에 킬러 C. 자, 그러면 일봉을 보시면 네 어때요? 네몇 거래 일제5 거래 일제못 가고 있죠. 아,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을. 그러면 네, 주식 시장만 지금 널뛰게 하고 있지. 그것도 몇몇 종목만. 그러면 결국엔 이쪽도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시장인데요. 가격입니다. 지금 여기 2020년경 말경에 여기서부터 폭락이 시작이 됐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또 일봉을 보시면 못 가고 있죠? 네, 10년물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뻔하지요.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얘네들 미국 애들은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지금 경제를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음. 심지어는 네, 신용 회사에서 뭐를 보냈죠? 네. 신용 강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있죠. 연준은 지금 긴축에 있고 어, 빚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네. 이제 뭐가 터져도 조만간 터질 상황이 될, 될 것이다. 제가 말하는 조만간은 내일 모레도 아니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예. 우리는 장기간 1 0개월로 보기 때문에 예, 간혹 가다가 여기 단기로 예,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끔 오는데, 네. 예, 안 맞아요. 예, 단기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장기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위험한 상황이 채권이다. 장기 채권 아직까지는 노후다. 왜? 뭔가 확실한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자, 그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고요. 자,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보시면, 네, 제가 이때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모닝 노지스타 아직 저점을 이탈 안 했고요. 다시 여기 예. 아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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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림자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4.4%. 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들어가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그럴까? 예, 이게 한번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잘안 빠져요. 네. 보이시죠? 이게 월봉에서, 음. 모닝 도지스타, 일봉에서.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정책금리 5.4%. 자, 2년물 4.9%, 자, 5년물 4.4%, 자, 20년물 4.7%, 얘좀 빠졌네요. 그죠? 음. 30년물 4.5%. 예, 10년물은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자, 금리차를 보시면, 네.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게. 이게. 금리차는 정상화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건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예. 네. 그러면 또 뒤로 밀어지는 겁니다. 뭐가? 예. 네. 폭락이. 음. 그 다음에 10년과 2년도 좀 내려왔죠. 그 다음에 30년과 장기와 중기는 지금 플러스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정확하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역전 이후에 폭등. 역전 폭등. 살짝 발 발가락만 담그고 폭등. 네. 역전 지금 폭등 준비. 이거 폭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주식 시장 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 불변. 자, 정상화 됐고요. 지금 여기 단기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장기와 중기입니다. 음. 그래서 정상화 됐을 때 폭락. 정상화 폭락. 예. 이때 어 팬데믹 때는 내려오지도 않았었어요, 역전이. 그래서 장기와 중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정상화 돼 있죠? 네, 조만간 폭락 예고가 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다컨버블 때와 상당히 유사한 하락반등하고 폭락했던 하락반등하고, 네, 지금, 네,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자, 10년과 2년, 아직도 마이너스 0.5죠. 조만간 정상화 될 것이고요. 주식시장, 진짜 아사리판 날 겁니다. 잘 보시고, 조만간 1, 2년 후에,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정책금리와 10년물, 마이너스 1%. 네. 상당히 좀센 길죠? 어, 보시기 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 환율도 변화가 있죠? 예.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네, 호주 달러도 살짝 반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예, 어떻게 할지 뭐 하고 있고. 아, 달러가 또 예, 찍고 올라오고 있네요. 예. 요 패턴이 뭐냐? 햄머. 예. 아래꼬리가 살짝 길고 몸통이 작은 아주 작은 아, 작은 햄머입니다. 예, 그 다음에 RSI가 지금 바닥 찍고 이제 턴할 준비. 예, 또 올라가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이거 관리 안할 수가 없어요. 달러 인덱스를. 왜요? 수입 물가가 증가하면요. 예, 미국의 그, 물가는 안 빠져요. CPI는. 그냥 골치 아파서 지금 다시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보이잖아요. 세력 노름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유로 마찬가지죠. 예. 반등이 좀 나왔고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위험하고요. 자, 달러 위안을 잠깐 좀 보시면 음. 제가 깜빡하고 요거 안해 놨네요. 예 여기 있죠? 예. 찍고 달러 위안도 많이 내려왔어요. 달러 어, 달러 약세 때문에 많이 내려왔죠?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쌍봉 치고 내려올 것 같은데.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버티기 들어갔었는데, 나름, 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아무튼 지금 환율 쪽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자, 엔화 좀 보겠습니다. 자, 엔화도 지금 150 뚫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147인데,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누가? 어. 이쪽 어, 방파제 애더리자 하나 둘셋넷사 거래 일자 지금 내려오고 있죠. 자 의미가 심장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 약세 때문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금리와 덤플기 YCC가 이게 해결이 되면 어, 밖으로 나가 있던 네, 일본의 소위 말해서 자금들이 에, 들어와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이게 미 국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일본의 배신이죠 일종의 네,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우리 쪽발리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네, 온갖 아부를 떨면서.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자금 회수가 일어나고 국채에 영향을 줘서 미 국채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의 핵폭탄급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의한 하락인지, 이게 이제 풀리면서 어, 지금 뒤통수 까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구리도 살짝 세게 좀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아 s 사 49지요. 네. 상승보다는 전체적인 하락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자 유가를 잘 보자 고 말씀을 드렸죠. 저점 고점 되돌림 68%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번 밑으로 때리고 다시 반등. 네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61.8%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의미가 심장 하지요 음 결국엔 자 현재 77 달러인데 만약에 80달러 90달러 100달러 를 계속 유지한다 라면 미국 연준은 예 네, 완전히 에, 에 닥쳤던 게 에, 지붕 쳐다보는 보는 격이다 에, 한마디로 어. 가평 잣된 겁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유가 동향을 잘 보시고 물가 동향 잘판단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어, 다우도 네, 제가 잠깐, 자, 다시 다우지수 좀 보겠습니다. 3 5 0 0 0달러고요3 5 0 0 0이고요 지금 60개월선 분개 네, 여부가 중요하죠. 55고 RSI 자 빅스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닥이죠. 여기 빨간선 13.5. 빨간 선 근처에 있고, 무슨 얘기냐. 예, 이제, 반등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바닥에 와 있다는 얘기는. 음,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을지 뭐가 중요하고요 S&P 500 선물입니다. 이곳, 저기, 어, 작년 1월 달 고점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RSI 58, 네, S&P 500 선물. 주봉을 보시면, 자, 이쪽 고점을 넘을지 가장 중요한 관건, 그다음에 62고요. 자,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여기 고점. 네, 지금 저항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과매수죠. 그러면 자, 과매수는 물론 좀더 갔다가 내려올지, 여기서 턴할지. 지금 음봉이 살짝 생기고 시, 에, 시작했는데 잘좀 보시고. 음. 그래서 음아무시한 지금 거품이 껴 있다. 예. 무시무시하죠. 그다음에 S&P 500 선물에서 데드 크로스 이후에 강한 반등, 폭락 폭반 등 이렇게 되고 있죠. 음, 그만큼 심리가 시장의 심리가 지금 죽지 않고 있다. 그런데 데드 크로스 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 보시고요. 네. 그래서 40% 50% 그러면 대략 한 2000선에서 1500선까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선물 네. 어, 16000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미국이란 나라는. 음. 아무튼. 탐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고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근데 고점이 살짝 올라갔죠? 근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이게 뭐죠? 예, 주봉에서 엄마무시한 다이버전스가 예, 발생이 됐고 다컨버블 데자뷰라고 딱 적어놨죠. 네, 왜냐? 2008년 서프라임하고는좀 틀려요, 그림이. 자, 반등이 못 넘었어요. 그전 고점을. 근데 예, 여기서는 고점을 살짝 넘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폭락.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만약에 이 위치를 현재 위치를 고수한다라면 다음 주부터 엄청난 음 m 으시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일단은 네. 요렇게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요 걸려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여기 16,600 여기를 넘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되게 셌었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아주 어마무시한 지금 네, 상황들이 되고, 그러면 상승 추세냐?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 자, 여기 고점을 넘는 시나리오,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턴하는 시나리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가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지금 RSI 지금 현재 71인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 여기 넘더라도 불규칙 조정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고요. 네. 비파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음. 뭐다? 결국엔, 자, 월봉을 보시면 쌍봉 형태잖아요. 네. 쌍봉이 얼마나 무섭냐? 살벌합니다. 내려오면, 음, 그걸 잘 판단하시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림 잘 보시라고. 예. 그래서, 예, 어마무시한 지금 몇 거래일째, 예, 11월 달, 어, 지금 11월 달 엄청난 폭등을 한 거죠. 네. 뭐에 의해서, 어, 그칠공주 때문에 이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버피청님은 다 팔았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헷갈리시죠? 음, 여러분들. 잘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보시고요. 아까 저아 골드 네, 골드 여기 있죠. 어. 자, 금은비인데요. 금은비도 A파 B파, 킬러 C가 작동 중인데 얘는 한 40까지 내려올 걸로 보이고 있고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은값이 튄다는 얘기고요. 지금 골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네. 2,100선을 돌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건 뭐죠? 실물 금문입니다. 예, 이거는 사, 뭐 각자 자유지만 예, 실금을 실물 금문을 어떻게 해야 한다? 준비를 하시는데 저도 조금 늘릴 생각이에요. 네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여기 2,000달러 넘어가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면 점점점 금값이 올라가죠. 살수 있는 돈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히, 꾸준히 조금씩 양을 늘려가서 모으시는 게 나중에 효자일 것이다. 왜? 앞으로 한 10, 10여 년 동안은 엄청난 침체와 엄청난 폭락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이거죠. 왜? 금이 지금까지 오르질 못했어요. 다른 자산에 오른 거에 비해서.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물론, 이게 금을 누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거는 뭐밖에 없다? 금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은도 마찬가지고요. 은도 이제 폭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달러 약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쪽 투자가 정확한 거고 간혹 가다가 질문이 종이 은에 대한 ETF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금은 2100달러 돌파하면 연습 자 은은 27달러와 30달러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종이 요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폭 앞으로 수익률이 괜찮을 겁니다. 연습이 중요하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실물 쪽으로 어,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선택해서 하시고 재테너를 자세히 잘 보시면 에, 어디서 먹을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와갖고 에, 별 해괴한 해괴한 소리들만 하고 가고 그러죠. 어, 대가리가 좀, 뭐죠? 대가리 똥 만들어서 그런가? 예. 네. 잘 보세요. 금 얘기 제가 계속 얘기했으면, 이런 때 오면, 살아났으면, 벌써, 어,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뭐, 한 돈, 뭐, 10g, 이렇게 조금씩 준비했었어요. 지금 이만큼 오른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도 좋구요. 아이들, 예, 네. 저, 또 좋고, 예. 네.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얘가, 효자 노릇을 할것 같고요. 자, 나스닥도 지금 거의 끝에 왔는데, 모르죠. 이제 주식시장은. 여기 고점 넘어서 또 튈지 위로. 예, 네, 그니까 잘 보시고, RSI 형태로 보니까 지금 거의 고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S&P 500도 잘 보시고요. 자, 빅스. 자, 바닥이니까 이제는 끝에 와 있다. 보시고. 다음, 특히 유가를잘 보자. 유가를잘 봐야지만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결정이 되고요. 침체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특히 일본 애들 잘 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 커다란 변화들이 생겼고 지금 음, 아마 강달러를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물가 때문에 이라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국채 상황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보시고 이번에 터지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몇몇 종목에 의한 상승의 그 착시 현상을 좀 벗어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괴리가 심해요. 비트코인하고도. 예. 왜냐. 유동성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가 계속해서 지금 네. 나스닥을 홀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이고 대폭락 직전에 있으니까 각자 잘 판단해서 투자 하시고요뭐 매수니 뭐 롱이니 뭐 스트롱 바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롱 셧이 있지만 지금은 관망을 좀 하시고 음자 따라 붙지 마시고요 포모 증후군 나오는 사람들 많죠 예 네, 그런 것들도 잘 체크 하시면서 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